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일부 관공서들이 점심시간을 30분 앞당겼습니다.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들이 식당에 몰리지 않도록 한 조치였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금도 이 늘어난 점심시간은 그대로여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최지호 기자입니다. 오전 11시 25분, 울산시청 직원들이 하나 둘 청사 출입문을 빠져나와 구내 식당이나 인근 식당으로 향합니다. 10분 정도 지나자 일손을 놓고 나오는 직원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납니다. 울산시가 11시 30분부터 점심을 먹도록 허용한 건 코로나19가 확산한 3년 전쯤부터입니다. 30분씩 3교대로 밥을 먹으면 실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지금은 3, 40분 일찍 시작된 점심시간을 오후 1시까지 느긋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여권이나 공문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1시간 안에 밥을 먹고 와 교대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. 민원 처리 부담이 덜한 부서는 밥을 빨리 먹고 와도 1시가 돼야 오후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20분, 30분 공동사무소 끊고 PPE 안에 상장하든 낮잠자든지 끊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점심때 30분을 더 쉰 직원은 한 달에 600분, 10시간의 여유를 더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.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. 다만 직무나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심 시작 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는 있지만 전체 점심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. 울산시는 다음 달 정기감사를 앞두고 출퇴근과 연장근무, 점심시간 사용 등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서별로 형평성에 맞게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.